하루에 여러분 16시간에서 17시간씩 딱두번 일어나고 공부해봤어요? 자리에서 두 번만 일어나고? 안 해봤지? 원래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. 급하면. 난딱 공부 시작이 아침 7시. 그러니까 6시 40분쯤 되면 도서관 가요. 그러면 7시에 공부 시작. 그러면 12시에 한번 딱 일어나. 12시에 일어나서 12시 15분까지 밥 먹고 양치하고 다 해요. 12시 15분에 공부 시작. 오후 5시까지. 그럼 5시부터 5시 15분까지 밥 먹고 마고 다 하고. 5시부터 공부, 5시 15분부터 공부 시작. 밤 10시까지. 왜 10시까지? 가라고 하니까. 도서관에 나가라니까. 그럼 10시까지 딱 하고 가방 딱 챙기고 산으로 뛰어. 그럼 밑으로 가면 1시간 반 걸리고 산 넘어가면 15분 걸리거든. 그럼 산 넘어 다녔어요. 무서워. 밤에 무서워. 그 정말 무서워. 그래서 막 무서워.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. 그 지가 더 놀래고 지랄이야. 그리고 내가 공부 한참 할 때는 집에 수도 같은 게 없으니까 일주일에 물한번딱 나와요. 수요일 날한번 나오는데 아줌마가, 그 주인집 아줌마가 이렇게 도라목강 통에다가 그걸 받아줘. 근데 그 받으면 끓여 먹어야 되잖아. 그게 귀찮으니까 산에서 약수를 받는 거예요. 약수가 어떻게 생겼냐면, 야, 어디다 담나 하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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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스틱 통 이래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딱 써. 이게 접으면 쫙 되고 이 가방에 넣으면 돼요. 그럼 물 넣으면 축 늘어나지? 그러면 가방 딱 메고 이게 두개 받는 거예요. 그럼 운동하면서 가는 거야. 운동하면서 산막 뛰는 거야. 뛰어가면 집에 가면 땀이 펄펄 나. 겨울이고 뭐 하여튼. 그러면 나는 샤워 안 하면 못 자요. 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물을 한번 데피는 거야. 한번 데피서 확 붓는 거야. 찬물을 확 끄면 너무 힘들잖아 이게. 그막 비명 지르면서 뭐. 그래서 머리는 항상 스포츠야. 왜냐면 비누 하나로 다 끝낼 게 씻을 수 있으니까 샴푸, 린스 힘들어. 그렇게 공부했거든. 그래 공부하면 뭐 하루에 한 15시간, 16시간 확보됩니다. 뭐 운동도 할수 있고. 지금 뭐 산, 여기서 산 어디 넘어 다니고 전부 뭐 이런 계단이라도 뛰면 되지 않나? 그렇게 해보세요. 그러면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보다 훨씬 한 3배, 4배는 더할수 있어요. 자기가 놀래요. 내가 이 정도였나 싶을 거예요.